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세민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현무문 정변의 피비린내를 떠올립니다. 사실 이 친족 상잔의 격렬한 싸움 이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암울한 전조 현상이었습니다. 이는 친형제 간에 처음에는 암중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드러내놓고 싸웠는데 이는 큰형인 이건성이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이세민은 당시 계속 수세에 몰렸고 그의 처인 장손 씨는 특히 동서지간에 저자세로 조종하며 주선했습니다. 바로 이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건성은 망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비열한 수단을 써서 유선성의 계호인 6천여 명을 유인해서 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세민과 본격적으로 힘겨루기 불씨를 붙인 것입니다. 624년 무덕 7년 이건성은 부친 이연이 경사를 떠나 인지궁으로 행차한 기회를 틈타서 사방의 용사들과 장안의 악소들을 모두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경주 총관인 양문화는 병력과 말을 모아서 경사로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동시에 낭장 이주한 교위 교공산을 시켜 갑옷을 양문안에게 보내고 때가 되면 호응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공산과 이주한은 중도의 마음이 바뀌어 태자의 비밀계획을 이연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에 이연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즉시 다른 일을 핑계로 이건성으로 하여금 행궁으로 오라고 합니다. 이에 이건성은 부친이 이미 그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거들먹거리며 왔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보자 이연은 바로 욕부터 합니다. 이건성은 부친이 이미 자신의 밀모를 안다는 것을 깨닫고 머리를 숙여 사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땅바닥에 던지며 거의 기절할 지경에 이릅니다. 이는 마치 자살을 하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연은 큰아들 행동의 대상이나 범위, 규모 등 상세한 상황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을 대비하여 이건성을 막사 안에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전중감 집만복으로 하여금 감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양문안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편으로 빠른 말을 보내어 이세민을 불러 상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세민은 부친으로부터 상황을 듣고 별일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부친을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큰형이 이미 제압되었다면 양문안 같은 인물은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담당 관리들에게 사람을 데려가서 처리하도록 시키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연은 이때 마치 경궁지조, 즉 화살에 놀란 새처럼 겁을 먹었고 어떤 허점도 남겨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세민에게 말합니다. 양문안의 일은 태자 건성이 안배할 것이고 아마도 호응하는 자들이 적은 수가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연은 나의 생각으로 이 일은 내가 직접 가서 처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태자로 삼겠다. 나는 수문제가 친권륙을 주사한 것을 따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이 처리된 후 이건성을 태자에서 폐위시켜 촉황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촉지는 변경지역으로 협소한 곳이니 통제하기 쉽다라고 하면서 그때 그가 신하로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내가 공격을 해서 취하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부친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진심 같았습니다. 하여 내일 아침이면 바로 실현될 것처럼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 이세민이 무슨 말을 더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즉시 말을 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세민이 떠나자마자 뒤이어 제왕 이원기를 우두머리로 하고 거기에 이연의 젊은 비빈 사명이 앞다투어 태자 이건성을 용서해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연의 중소령 봉륜도 곁에서 태자를 위하여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모두 말을 하자 당고조 이연도 마음이 바뀝니다. 태자를 폐위시키려는 생각을 버리고 이근성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사로 돌아가서 계속 지키고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짐하듯 몇 마디 질책만 하고 그가 형제간의 관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서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태타를 통한 권력 탈취의 재책을 모조리 이근성의 부하인 동궁태자 중륜 왕규와 자위술 위정과 이세민 망노인 두엄 등에게 떠넘기고 전주로 유배를 보내면서 이를 대충 마무리 짓습니다. 하여 이세민은 이때 부친에게 한번 멋지게 속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태자 이근성은 위기를 넘기고 이세민이 부친의 마음속에 어떤 무기를 지녔는지도 이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후 동생 이세민에 대하여 부친이 말한 것처럼 관용적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 더욱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근성이 이원길과 공모하여 여러 형제들을 궁안에 불러 연애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세민의 술 속에 독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세민은 술을 마시고 심장에 급격한 고통을 느끼며 피를 몇 대나 쏟습니다. 이에 다행히 회안한 이신통이 적시에 나서서 도운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불성이 된 이세민을 부축하여 서궁으로 데려가서 소독을 하고 치료를 합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니 명백하게 형제간에는 이미 사자와 호랑이처럼 서로 용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부친 이연이 다시 한번 대충 일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친히 서궁으로 가서 이세민에게 몇 마디 위로의 말을 전한 후 몸을 돌려 태자 이근성에게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진왕은 원래 술을 못 마시니 다시는 밤에 모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살인 행동인데 그의 이 말은 그저 형제간의 연애 자리에서 장난 정도로 가볍게 치부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연의 마음속은 거울과 같았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이근성이 이세민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당시 예상한 것은 그의 후계자로 이근성이 될 가능성이 가장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번 천자가 될 사람에게 굳이 미움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칙령을 빌어 태자의 험악한 마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큰일을 작은 일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다만 진왕 이세민의 실력은 아버지 이연도 무시하기에는 끄림칙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연은 이 둘째 아들의 개성과 능력을 그는 모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래서 이쪽을 안정시키고 나면 다시 저쪽으로 기울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그는 이세민에게 말합니다. 진양에서 거병하여 전국을 평정한 데는 너의 곡이 가장 크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는 원래 너를 태자로 삼고 싶었으나 내가 양보를 하여 받지 않았다. 그래서 아비는 너의 뜻에 따라서 너의 큰형인 이근성을 동궁으로 삼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니 이제 다시 빼앗으려니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하여 태자 폐위하는 조서는 내가 내릴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너희 형제는 한 군데 있을 수 없다. 둘 다 장안에 있으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 생각에 너는 너의 행대로 돌아가라. 즉 낙양으로 가서 살아라. 그리고 섬서 동쪽은 내가 주인이 되어 다스려라. 아비는 다시 너에게 한 가지를 더 주겠다. 특별히 너에게 천자의 정기를 주겠다. 그러니 서한 양요왕 유무처럼 너의 독립왕국을 차려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연이 이렇게 일처리를 한 것은 오히려 이세민으로 하여금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은 뿌리에서 제거되지 않으면 오히려 많은 후환을 남깁니다. 그리고 큰형인 이근성과 넷째인 이원길이 대당의 기업을 위협하게 만드는 현상이
점점 커지게 만든 불씨가 된 것입니다. 이에 이세민은 현재 너 죽고 나 살기식이 되는 것은 정확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부친을 머리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여 재산 망설이다가 그는 부친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연은 다시 한번 둘째 아들 이세민을 갖고 논 것입니다. 이세민이 옷을 차려입고 출발하려 할 때 태자 이건성은 그가 이번에 떠나고 나면 자신의 손아귀에서 영영 벗어나게 될까봐 겁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동생 이원기를 시켜 부친에게 불을 붙입니다. 진왕은 낙양으로 가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가면 다시 오지 않을 것이고 서로 간에 완전한 이별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에 이연이 그 말을 들으니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급히 명령을 철회하고 이세민이 가는 길을 도중에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건성은 둘째 동생 이세민을 없애려는 발걸음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부왕의 앞에서 진왕을 중상하고 모함하는 빈도가 잦아집니다. 이에 당고조 이연은 그 말에 현혹이 됩니다. 그리하여 이세민은 난감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친이 중심을 잃고 형 말에 미혹이 되니 그는 위기 상황 상태로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민은 처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덕9년 이건성은 부친을 종용하여 이세민의 신복인 두여의 등을 서궁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원길은 병력을 이끌고 돌궐을 막는다는 핑계를 대며 이세민의 병권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기획을 합니다. 이렇게 이세민을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든 다음에 행동을 취하고자 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이세민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입니다. 이에 이세민 곁에 있던 신복과 망녀들도 모두 이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격분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현무문에서 형제간에 피를 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신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현무문 편이 되겠습니다.